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우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때문에 또한번 국민들이 일상에서 큰 혼란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서 정작 필요했던 필수 의료, 공공의료, 그다음에 지방의료 확충 방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도 대책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만 5세 입학,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주 69시간 근로, 이거 얼마나 또 혼란을 불러왔습니까? 킬러 문항 어쩌고 하면서 그 입시 혼란도 얼마나 컸습니까? R&D 예산 졸속 삭감해가지고 대통령 자신도 당황해서 R&D 예산을 늘리겠다, 심지어 예타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졸속 정책이 아니라 덜컥 정책을 펴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들을 그렇게 생각 없이, 깊은 고려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수 없습니다.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탓, 발뺌,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보고가 안 됐다 그러면서 당당구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몰랐다, 담당부서에 질책했다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신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게 덜컥 정책이 아니길 바라면서 대통령실에서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한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고 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노동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를 바라고 신속하게 여야 협의를 거쳐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출생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말씀드렸던 주요 정책 과제입니다. 마침 또 저출생 관련 부총리급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또 저출생부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언어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대응부 이런 형식으로 저출생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런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 협력해서 신속하게 성과물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